제가 20, 30대를 경험해보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있다면 경조사나 면접? 정장을 입어야만 했던 어떤 자리? 물론 저는 캐주얼한 옷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경조사나 조금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미팅, 면접 등 남자라면 정장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저는 169, 키가 작다 보니까 맞는 셋업 정장 찾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10벌 이상의 정장? 그리고 캐주얼 셋업들을 모두 다 입어봤지만 진짜 내가 이걸 입고 경조사든 뭐든 입고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셋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이 정장이 없어서 당일 아침에 뭘 입고 가야 하나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 급하게 사느라 실패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반바지들 중에도 마음에 드는 셋업 정장을 찾지 못하셔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넘블랭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그 정장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작게나마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영상이 될 겁니다. 그 제품 추천은 물론이고요. 그 바지 기장부터 그 셋업을 구성하기 위한 그 셔츠의 형태 그리고 구두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의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네이비, 차콜, 블랙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요. 기준은 단순히 번용성인데 뭐 네이비는 장례식, 결혼식, 면접 등 거의 모든 상황에 착용이 가능하고요. 그 차콜도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장례식 때는 특유의 밝은 느낌 때문인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블랙은 다 좋은데 그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라 잘 입게 되지 않는 컬러입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이고요. 바지 기장은 그 신발마다 다 다르겠지만 더비, 로퍼, 스니커 모두 잘 입을 수 있는 기장이라면 맨발 기준 발등 끝에 딱 걸치는 기장이 좋습니다. 물론 그 로퍼를 신을 때는 기장이 좀더 짧은 느낌이 더 괜찮긴 한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내어주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무언가를 욕심내면 무언가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신발과 딱 밸런스 있게 입기 좋은 기장은 발등에 걸치는 정도. 제가 준비한 셋업은 세 가지입니다. 울블랜드, 카르멘, 세인트이어. 각각의 차이는 소재 그리고 가격이 다르고요. 핏은 같습니다. 근데 그 소재만 달라졌을 뿐인데 각자의 셋업마다 용도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블랜드 셋업 수트는 우리 혼용된 TR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두툼함은 있는데 봄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입니다. 딱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도 활용 가능한 만능 원단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단이 주는 무드는 캐주얼, 포멀? 굳이 따지자면 캐주얼 뉴욕 포멀 4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 니즈에 가장 잘 맞았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핏은 얕은 세미 오버핏? 너무 드레시한 무드에만 치중하지 않은 아주 이상적인 실루엣이에요. 넘블랭크가 확실히 셋업이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옷 패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제 바지 기장만 수선을 했는데 소매 기장부터 제 몸에 딱 맞는 이런 피팅감이 아주 괜찮죠? 제 팔다리가 막 엄청 길지 않고 딱 표준 정도의 체형이라 사이즈 선택만 잘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사이즈가 잘 맞으실 겁니다. 디자인적 보자면 블레이저의 얼굴인 라펠 군더더기 없이 아주 좋고요. V존의 높이도 좋고 후면에 센터벤트도 있어 활동성도 좋아 보입니다. 단추도 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간 천연 속불 단추를 사용해주고 저렴하지만 절대 그 대충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슬랙스는 자켓과 같은 원단으로 세미 와이드핏을 보여주는 바지입니다. 바지 패턴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다리임에도 불구하고 핏이 망가지지 않게 아주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에는 밴딩도 들어가 있어 셔츠를 너딥했을 때 불편 하지 않고 이게 원단 때문인지 폴로 카라니트 같은 아이템들이랑 함께 매치해도 좋을 정도로 캐주얼함이 좀 많이 느껴졌던 슬랙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울 블렌드 셋업은 결국에는 원단이 주는 무드가 그래도 좀 캐주얼함이 크다 보니까 결혼식 등 경조사와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링도 가능하고 티셔츠와 가볍게 매치해주는 등 데일리하게 입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카르멘 세미 오버핏 수트는 프랑스의 카르멘 스트레치 TR 원단으로 제작한 셋업입니다. 폴리와 레이온을 베이스로 한 원단인데 원단이 주는 무드는 포멀 6, 캐주얼 4 정도? 울블랜드에 비해 원단의 텍스타일이 훨씬 매끄럽고 깔끔하고 그 때문에 포멀함이 조금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 때문에 카르멘 셋업은 정장을 입을 일이 많은 사회 초년생 혹은 경조사 때 고민 없이 셋업을 꺼내 입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울블랜드보다는 가벼운 느낌이랑 출근 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그런 셋업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이 카르멘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블랙 컬러를 착용해서 이렇게 셔츠랑 넥타이랑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 이 옷을 입고 활용할 수 있는 좀 테마가 조금은 제한적이게 됐는데 티셔츠를 활용하는 등 스타일링적으로 무게감을 덜어낸다면 캐주얼한 데일리 웨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핏과 디테일은 울블랜드 셋업 수트와 동일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제가 고민되는 게 진짜 울블랜드와 카르멘은 누가 좀 더 포멀하고 누가 좀 더 캐주얼하냐 딱 그 차이라 어느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세인트이어는 원단이 주는 무드가 명확합니다. 포멀한 8, 캐주얼 2 정도로 원단에서 느껴지는 포멀한 무드가 가장 깊었습니다.
나라로 구분하자면 약간 이태리스러운 클래식함이 느껴졌더랄까요. 이게 실제로 수입 원사이기도 하고 원단은 폴리비스코스 베이스로 소재감이 가장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소개해드린 울블랜드와 카르멘 모두 경조사와 일상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 세인트이어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자리가 많으신 분들 혹은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특화된 원단이 이 세인트이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 그레이와 네이비 모두 착용을 해봤는데 다른 원단들과 달리 확실히 드레시한 무드가 많이 났고요. 또 각짐이 덜하고 드레이퍼리한 느낌이 강해 확실히 포멀한 무드가 강하다. 개조성도 구분을 하자면 세인트이어는 여름에도 착용할 수 있을 셋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쉽게 정리하자면 울블랜드, 카르멘, 세인트이어 순으로 점점 더 포멀한 느낌이 크게 났다. 모든 라인이 진짜 핏을 정말 잘 잡았고요. 원단의 퀄리티도 정말 각각 다 괜찮으니까 생활 패턴 니즈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셋업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입을 수 있을 스포츠 자켓입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자켓이기도 한데 이 제품도 셋업으로 활용 가능한 그 바지들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 특화된 블레이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단은 폴리비스코스 베이스의 TR 원단으로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고 하지만 적당히 무게감이 있어 단품으로 매치했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타일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님과도 쉽게 얹어질 정도로 캐주얼에 특화된 블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단품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을 블레이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잖아요. 뭐 엄청 막 큰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종결을 해도 될 정도로 제 니즈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깔끔합니다. 아웃포켓, 부자재는 숏불 단추를 사용하고요. 소매의 버튼은 리얼 버튼으로 소매를 걷는 등 다채롭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는 캐주얼룩, 또 가볍게 입고 나갈 수 있는 미팅, 그 외에 뭐 믹스매치 등 그 우스갯소리로 그 스트릿룩을 연출할 게 아니라면 진짜 다 얹어지지 않을까.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 참고로 그 블레이저의 얼굴인 이 라펠에 그 여기 있잖아요. 이 V존에 다림질을 하시면 그 절대 안 됩니다. 접히는 구간부터 자연스럽게 커브가 생기는 이게 모든 블레이저의 가장 멋있는 디테일이거든요. 그리고 자켓 정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셔츠와 구두입니다. 첫 셔츠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되 광택감이 심한 셔츠는 지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드하고 드레시한 느낌이 강해 번용성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구두를 선택해 주실 때는 이렇게 웨이트가 너무 넓지 않은 것, 이 웨이트가 너무 넓어버리면 캐주얼하고 또 너무 투박하고 그런 스타일에 더비는 좀 포멀한 무드의 정장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잘 갖춰놔도 정장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순간에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다 입어보고 솔직하게 느낀 게 넌블랭크 아이템들은 그 정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기술적인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이 패턴이 핏을 좀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최종 할인가도 아주 괜찮은 편인데 그 넌블랭크가 베트남의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만족을 하실 수 있게 정말 고민도 노력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으로 입어보니까 이 말은 진짜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품부터 기장 어떤 것이 됐든 다 좋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